사람들로 가득한 한식당. 다들 무얼 드시나 했더니 식탁마다 턱하니 차지하고 있는 건 따끈한 국물. 소고기에 신선한 버섯 가득 넣고 몸 미나리까지 듬뿍 올려 끓여낸 소고기 버섯 샤부샤부. 따끈한 국물에서 갓 건져 맛봅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칼국수가 안 보이네요. 이거는 에피타이즈고요. 칼국수 이제 넣어서 끓여서 먹을 거예요. 샤부 먹고 칼국수 먹고 밥도 먹고 일석삼조입니다. 여기 칼국수 좀 주세요. 주문과 동시에 나온 칼국수 면발. 칼칼한 샤부샤부 국물에 칼국수 부하. 탱글탱글한 면발. 보기만 해도 군침 돌죠? 맛있는 소리가 이것을 가득 채우는데요. 쫄깃쫄깃 탱글탱글한 면발의 자태에 아이들도 동동 확장. 남녀노소 누구라도 반할 수밖에 없는 맛. 향긋한 미나리랑 쫄깃한 칼국수랑 칼칼한 국물이랑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탱글탱글하면서 쫀득쫀득하고 옛날 엄마가 밀어줬던 맛? 입안에 혀하고 착착 붙어. 그래, 쫄깃쫄깃해. 면을 이렇게 만드는지 하여튼 참 기가 막힌다니까. 입안에서 춤을 추듯 살아있는 면발. 그 탱글탱글함과 쫄깃함의 비밀을 알아봐야죠. 쫀득한 맛의 비밀은 바로 이 반죽에 있다고 하는데요. 매일 아침 반죽 작업을 통해 칼국수 면발을 뽑습니다. 이 공기층이 이렇게 있죠. 이걸 빼야지 반죽에서 쫀득쫀득해지고 식감이 좋아지죠. 반죽을 더욱 쫄깃하게 만들어줄 비장의 무기가 있었으니 보기만 해도 입도 벌어지는 거대한 사이즈? 무기 아니에요? 무기? 빅사이즈 쇠막대기의 정체는? 미사일 같은데요? 공기층 빼는 데는 그래도 이 홍두깨 방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터지지 않는 쫄깃한 면발의 비밀은 쇠홍두깨에 있었으니 요리조리 꾹꾹 누르더니 온몸의 무게를 이용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힘껏 반죽합니다. 힘 받으라고 이렇게 점프해서 찢어지고 안 그러면 이게 면이 힘이 없고 끊어져요. 골고루 반죽을 치대야 쫄깃한 면발이 나올 수 있기에 같은 과정을 수십 번 반복하는데요. 과연 반죽 속 공기는 얼마나 빠졌을까요? 한 눈에 확연히 달라진 것 보이시죠? 네, 매끈하게